안녕하세요. 하위. 안녕. 안녕하세요. 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게. 오빠 새해 복 많이 받아. 어허. 아, 내 말이. 아씨, 사발이. 그것만 잘 됐어도 오늘 기분이 진짜 좋았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라 공시롱 대놈.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여태 게임 했어? 아이님도 도박하면 안 되는데 이미 하고 왔는데요. 아, 사다리에 미쳤네. 아니 빠진 거야 거의. 무슨 뭘 못해요. 저 게임을 못해요 지금. 근데 눈 오는데? 게임을 못해요. 게임을 지금 눈이 와 밖에. 밖에 눈 온다고? 어, 저기 또 저 내려오자. 오, 대박이네. 이럴 일부터 눈 오고. 눈 오면은 해 안 뜨는 거 아니야? 오늘 서울 날씨 해 안 보인대. 예? 해가 안 보인다고? 오늘 그랬어 일기예보에. 내 인생의 앞길이 안 보인다. 아 진짜? 어? 아 큰일 났네. 왜? 오늘 등산 못 차리고 오셨네. 오늘 아니 밖에 전 해돋이 볼 생각으로 맞죠? 후드에다 패딩까지 입고 왔어요. 여기다 목도리까지 하고 오려다 말았어요. 목적은 다른 데 있다고? 아 진짜 큰일 났네. 아 나 해봐야 돼. 아. 목적은 다른 거라고 모른 척 하지 말어. 뭔데요? 보험 물통 안 챙겼어. 근데 기막에 사오려고 했는데. 기막이랑 목도리. 왜? 아니 오늘 내 해 못 본대. 너 일로 앉아. 일로 앉아. 해 못 본대 오늘. 왜 못 봐? 어, 날씨 때문에 못 본대. 어, 어디 갈 생각이었어? 하늘공원. 하늘공원 상암이야. 너무 멀어. 한 시간이요? 그니까 한 시간 거리야. 겁나 멀어. 한 시간이 뭐가 멀어. 정동진을 가려다 말았는데. 아이, 그래서 하늘공원은 여기 이렇게 평범한 데서 보는 거잖아. 여기 근처에 알아보니까 내가 또 두 군데 알아놨지. 어디? 산에서 볼 수 있는 거. 산? 어어. 근데 산에서 이게 터져? 방송이? 하늘공원이 더 안 터지지 이 사람아. 하늘공원은 사람 겁나 많았잖아. 방송이 터지는 거는 사람이 많아서 터지는 거야. 산 어디? 어디 산? 여기 강남에 산 겁나 많아. 매봉산도 있고 우면산도 있고. 너 미션 있어? 꼭 상암동으로 가야 돼? 아니 미션 이미 큰일 났어. 왜 왜? 응? 미션 이미 큰일 났다고? 이미 쫑났어. 정동진 아니었어. 아 정동진은 못 가 어차피. 그래서 와 눈 오는데 대박이네. 눈이 오네. 네, 다 근처에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는 가게? 어? 어디선 가게? 여기 거기 우면산. 우면산? 어. 아 맞다 눈 오니까 산 타면 안 되겠네. 아씨. 근데 어차피 미션은 실패라며. 어. 근데 가야지 그래도. 직구서에만 박혔을 거야? 아니 감동이고 이 사람아. 근데 어쨌든 네 미션은 끝났다며. 응 미션은 끝났지. 어. 왜 근데? 오메킴이랑 어딜 가요 여러분? 오메킴 영종도 간대 엄지랑. 영종도가 동물잖아. 그치 인천으로 간대 걔는. 차 타고? 어. 언제 탈까? 뭐 너 내가 같이 가자고 연락 왔는데 내가 내가 아이니한테 물어본다 그랬는데. 아 진짜? 어 넌 좀 불편하잖아. 2대 2면. 하긴 나는 처음 보긴 하니까 둘 다. 근데 불편할 것까지는 없는데 모르겠다. 아 네 방송으로 우리 둘이 하자. 그래? 어. 아 난 근데 지금 아 근데 왜? 아니 산에 만약에 산에 가서 해를 보고 이 추운 날에 맞지? 너 해돋이 한 번도 안 봤지? 응.
한 번도 없어. 그럼 보여줄게. 멋졌다. 지닌다 이거. 해돋이 보여줘. 응. 지닌다 이거. 어딨어? 산은 오바라는데. 그러니까 바다가 좋지. 산에서 해보는 건 솔직히 좀 그렇긴 해요. 산에서 해보는 거 싫어? 싫은 게 아니고 오빠가 산을 탈 수가 있어? 산 타는 거 좋아해? 좋아하지. 아니 근데 산이라 그래서 겁나 높은 산이 아니야. 그냥 좀 살짝 언덕 같은 거야. 산책로. 여기서 볼까? 산? 아 해? 이거 왜 안 되지? 그러니까 눈이 와서 그래. 눈이 좀 내리네. 아, 다 안 돼. 나한테 방 저기 그 계획이 있으니까 오빠만 믿고 따라가. 응. 뭐 받았어? 네? 응. 방송 계속하고 있었지. 뭘 몇 개 받았어? 오늘? 어. 몇 개 받았더라? 모르겠어. 만 개 받았어? 그 정도는 받았지. 성공했네. 응. 어? 응. 성공했어. 무슨 성공이야. 오빠 아니, 많이 받았더만. 나? 뭐 몇 개 못 받았는데? 아 그게 몇 개 못 받은 거야? 나 몇 개 받았나 몰라. 댕당띠게. 무슨 내가 이슈가 많아. 이슈 1도 없어. 야 뭐 밥은 안 먹었어? 피자 먹을래? 응. 그래? 오빠 안 먹었어? 나 피자 먹고 싶어. 맞아. 간단하게. 응? 너 지금까지 한 끼도 안 먹었어? 나? 어. 소떡소떡 하나 먹었어. 아 진짜? 지금 시킨다고 이러는데 왜? 해 뜨는 거 보려면 한참 남았어. 어 한참 남았어. 근데 어. 좀 한 걸리긴 할걸? 근데 몇 시에 나갈 건데 우리? 근데 우리 6시에 아니 뭔데? 뭐 어디에 갈 건데 오빠 계획? 해가 7시 40분 넘었었어. 어 알아. 7시 40분 그러면 지금부터 해도 아직 멀었지. 지금 4시간 남았어. 향 나가자니 지금 추운데 나가서 뭐해? 나가서 먹으라고요? 아 나가서 먹는 건 좀 그래. 그렇지 않아? 나가서 먹을 때가 있어 지금 이 사람. 어휴 지금은 그렇지. 뭐네 술상표 이러네. 와 1월 1일이 생일인 사람이 의외로 많구나. 진짜? 어, 맞네. 조졌네. 와 많다. 진짜? 아 무슨 정초부터 술이에요. 다리 올려줘봐 또. 응? 올려봐. 왜 올려? 언제 올렸어 내가? 어? 또 술 먹고 기억 안 나? 아 술 김에. 아이씨 나쁜 년이네. 뭐 오빠는? 아, 술 김에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했잖아. 오빠는 오빠 방송에서 뭐 술 아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죠 이랬잖아. 아 그건 술 먹고 한 말이죠. 저도 술 먹고 한 행동이었어요. 버릇 없이 어떻게 불려 다리를. 피자 먹으면 배... 해 뜨는 걸 제일 빨리 보려면 서울에서 어디 가야 되는잖아. 몰라. 강동으로 가야지. 광진구. 근데? 광진구 매봉산. 거기 가면 해 뜨는 걸 제일 빨리 볼 수 있지. 아 근데 선, 산? 왜? 산이 지금 괜찮아? 아니 요, 산이 뭐 지리산 그런 데 아니고 차 타고 끝까지 가서 내리면 걸어 올라가면 돼. 가깝게? 어 그럼 거기 입구에서 그냥 막걸리나 도토리묵 먹고 뭐 그런 거지. 그럼 걸로 가까워? 하늘공원을 언제 가 이 사람아 하늘공원을. 아니 근데 광진구도 1시간 걸리지 않아? 아닌가? 아니지 아, 바로 근처. 맞아 20분 정도 걸리겠다. 롯데타운은 우리야 가면 편한데 여러분들 방송이 안 돼요. 방송이 안 돼. 너 해돋이 본 적 없지? 한 번도. 오빠가 유경험자로서 얘기해 줄까? 해돋이는 해 잠깐 보고 내려가자 이거야. 맞아. 누가 그러더라 시청자 중에 해돋이 보면서 현타 온다. 그럼. 진짜로. 진짜 아씨. 약간 맛집 같은 느낌? 졸라 기다려서 먹었는데 아 이렇게 기다리고 고생한 거 치곤 별 감흥이 없네. 그치, 그치. 그리고 해 뜨는 거 뭐 계속 볼 것 같아? 계속 보지도 않아요. 잠깐 와. 이렇게 보고 아 해 떴구나 이렇게 기도 한번 하고 오는 거지. 수월한
그럼 그럼 그럼. 어, 거기 가면 사람 많지, 차 밀리지, 비싸지, 피곤하지, 돌아오는 길에 짜증나지. 그냥 연초부터 아우 욕 나오지 막. 어, 여러분들 진짜로. 그러면 너 봤어? 오빠 이거 해돋이 하는 거? 못 봤어 그거. 보여줄게. 이거 진짜 기가 막히긴 해. 오빠 찍은 거야? 어우. 해돋이였습니다. 아, 밖에 눈 온다. 그래, 눈 많이 온다. 산 가겠나? 해돋이 왜 보고 싶은 거야? 해돋이? 한 번도 본적 없어서? 아니, 그러면. 콩 때문에. 그치? 근데 근데 아니, 나 너도. 28년간은 해를 안 궁금해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치, 너도 난 다들 어차피. 좋아해. 난 다들 좋아해. 너도 어차피 해돋이라고 한게그뭐뺀 분이 몇개 미션이었어? 아니, 그뭐 11111로 알고 있는데 1111개였어. 근데 아, 뭐, 11,100개도 아니고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1,111개였어? 뭐야, 지금 무시하는 거야? 1000개는? 그치. 그랬구나. 근데 내가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번 가면 그냥 뭐지? 내가 싸줄게 이래. 그래서 에헤이. 그냥 나는 한번 이렇게 영상에 남기려고, 내 방송 영상에 남겨봐야겠다 하고서 가려고 했지. 근데 눈 많이 온다. 그러네. 아이고, 그랬나. 왜 그러세요, 오늘? 피자 먹자, 배고프다. 피자 먹으면서 생각하자. 해돋이는 무슨. 안 피곤해? 오빠 피곤하지? 억지로 끌고 있느라 힘들었지. 아니야, 아니야. 무슨 이게 소리야. 쎈 거야. 피자 아무거나 괜찮아? 아니? 그럼 뭐 좋아해? 나는 약간 매콤한 피자? 불고기 피자. 푼 성품 불고기 여걸. 피자? 술 한잔하면서 생각하자. 바베큐 더블 소세지 피자는 어때? 괜찮아. 불고기? 갈릭 머쉬룸 불고기 피자 어때? 그 리뷰를 봐야 돼, 오빠. 피자는 약간 메이저 피자가 맛있는데, 맞지? 도미노라고? 근데 지금 문 닫았지. 그러네. 피자 나폴리. 불고기. 맞아, 도미노랑 피자헛 이런 데는 아좀 그러지 마세요, 회원님. 왜? 아니야, 아니 이제 광희. 도미노는, 근데 도미노가 맛은 있긴 해. 토핑이 많긴 한데. 너 피자 원래 좋아하는구나. 아니? 나는 있으면 시키면 두개 정도밖에 못 먹어. 라지 하나 시킬게, 한 판. 도우는 일반 도우, 신도우. 일반? 일반. 콜라는 원래 주지. 안 줘. 그래? 몰라, 나 모르겠어. 여기선 안 시켜봤어. 근데 요즘 이런 데는 보세 피자는 안 주더라. 피클 추가? 오빠 피클 먹어? 어. 무 추가. 소스는 핫소스 좋아해. 3개 나도. 추가. 근데 무를 왜 추가해? 무 먹어? 피자 먹을 때? 저 아니에요. 네. 아니, 너무 오늘 추워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 너무. 아니, 이 사람들 막상 우리 보고 지금 해돋이 보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 막상 해돋이 볼 죽는다고. 시간에 자. 자. 맞아, 맞아. 지금 보고 있는데 뭘 또. 그리고 막상 가면은 또 사람 많지, 피곤하지, 그건 돈 나가지. 뭐 그거 본다고 뭐 해본다고 뭐. 나 지금까지 해도지 해한 번도 안 봤는데도 잘 살았어. 그럼. 아, 쿵쿵이별이 아이고, 땀방 그래. 잠들었습니다. 쿤송합니다. 근데 옆에 분은 누구요? 뉴 마더리. 전 김아인이요. 우리 열혈이야. 안녕하세요. 진짜 이럴 줄 알았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눈치가 없어. 얘가 피곤해 하잖아. 아니야, 나 지금 방송에도 멀쩡해. 나랄. 그래? 나이 시간에 깨 있을 시간인데. 아니, 그러면은 피자는 이따 낮에 먹고 지금은 술상 피자. 피자 시켰으니까 피자 먹어보고 또안 피곤하면 보러 가자고.
흥별이 어서와라. 훈풍이별이 대장 진심이신 거죠? 여긴 거죠? 고민되네. 아, 여기저기 뭐 또 뭐가 고민돼? 어? 뭐가 고민돼? 아니. 아니 이게 라미네이트 안 한 이빨이라고? 아 좀 이빨 얘기 좀 그만해. 아, 안 했다고. 좀. 아니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지. 아니야 뭐 거짓말이야. 어떻게 이게 그, 오빠 지금 오빠 라미네이트 했으니까 오빠 눈에 다 라미로 보이는구나. 이거 그냥 니라고? 응. 그냥 사람 니가 어떻게 이렇게 하얗고 밝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교정을 했다니까? 교정하고 나 미백 많이 했어. 했으면 했다고 하면 되지. 왜 승들이야? 어? 미안해. 아니 저번에 오빠 나한테 라미네이트 한 세 번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런 건지 뭐. 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왜? 어떡하지? 해도지? 내 생각에 시청자들은 나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거 보러 가자! 근데 애써 그러지 마. 귀찮지? 응. 아니 근데 나 나갈 수 있어. 네가 원하면. 그래? 응. 아 눈이 와가지고 또 눈이 왜 와? 아 괜찮아. 그 피자 먹고 그러면은 나가는 거니까 저기 나 따라와. 그 너 그럼 미리 먼저 나가서 해도지 좀 기다리고 싶은 거지? 좀 추워도 괜찮아? 해 뜰 때 딱 나가는 게 좋아? 어 그러면 7시 47분이니까 7시에 나가도 돼 여기서.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 산을 가자 산. 그래 알았어. 그럼 피자가 지금 4시에 시켰는데 1시간 뒤에 도착이니까 5시에 오고 6시에 나가겠습니다. 여기선 해 안 보이나? 여기선 안 보이지. 나가야지. 아니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면 보이지. 이거. 어, 나 그럼 한숨 자도 되냐? 뭐? 안 돼. 응? 나 롤 하는 거 볼래? 싫어. 역시. 야, 롤 오늘 처음 해봤는데 겁나 재밌어. 재밌다고? 나 6레벨 됐어. 몇이 최강인데? 몰라. 어, 어쨌든 금방 올렸네? 아, 예, 감스트님 안녕하세요. 오늘 DK 콘서트에서 반가웠습니다. 나도 마실 거 하나 줄게. 난 저는 게임을 못해요. 배그, 롤, 오버워치 이런 거 다 몰라요. 그나마 했던 게 서든 총게임. 근데 배그는 멀 미나서 못하겠어. 어우 새해 복 많이 받고. 오빠도 소원 빌었니? 뭐 빌었어? 우리 가족. 훈풍이별이 혹시 대장 저도 잠시 근린공원 앞마당에 산책해도 되는 겁니까? 누구 동네 산책하는 걸 나한테 왜 물어봐? 누구 동? 누구 다리 털지 마. 아니 너 산책하는 걸 나한테 왜 물어보냐고. 영민이 왜 전화 왔지? 여보세요? 형님 방송 중이세요? 형님 예 죄송해요.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전화 드렸는데 이제 방송 이제 끝내가지고. 고생했다 영민아. 네 형님 올 한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아 항상 감사합니다. 너도 복 많이 받아라. 네 형님, 수고하세요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네. 지금 방송 끝났다고 하는데 시끄러운 거 보니까 저기 뭔가 술 먹고 있나 보네 여자애들이랑. 왜? 뭐냐? 뭐 새해 다 그러는 거지 뭐. 술도 먹고. 안 그래 나는. 나 집에 또. 떨지 말라. 아 남도 포차 갔어? 새해부터? 아유 새해부터 또 술 먹어? 지렸다 지렸어. 사람 많겠다. 사람 많지. 새해에는 여러분도 몸 사려야 돼. 새해부터 술 먹고 시비 붓고 이래봐. 무슨 뭐 연초부터 맞아, 여러분들 맞아. 어? 여러분도 몸 사려야 돼. 김아인. 아 진짜 푼 MR 기털증 질 수 없지. 오빠 졸려? 아니야 괜찮아. 일부러 왜 졸린 거 참는 척하냐고. 화면에 다 나오잖아. 아 원래 내 눈 출혈되긴 했어. 아 재밌긴 전라 재밌네. 롤? 아 난 게임을 못해. 나는 나 게임하면 암 걸려. 네가 지금 게임할 때가 아니지. 왜? 응? 왜?
좀 열심히 방송해야지 너. 아니 그냥 게임. 너 항상 그 피부에 지금 트러블 난 거야? 여기. 그래? 응. 잠을 못 자니까 제대로. 왜? 잠 설쳐 맨날 잠 푹 못 자. 밤낮 바뀌어서. 800 해줄까? 응? 세수 좀 하고 오래 오빠. 왜? 응? 왜? 졸려 보인대. 졸려? 바위 같대. 잘생기지 않았니? 누구? 나. 응? 어딨어? 어딨어? 맞아. 아, 잘생겼네. 그렇지. 나도 뭐 먹을까? 뭘? 비타민. 나 이거 안 먹어. 하나 먹을래? 이거 먹으면 좋아. 뭐야? 피곤해. 비타민 물. 고려은단이네? 고려은단에서 나온 비타천. 다르네 그거. 아 좋다. 바카스 같아. 아 너 요리는 좀 잘하니? 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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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찜 같은 거 할 줄 알아? 잘하지. 잘 갈비찜 잡채 제육도 오빠. 그래? 덮밥. 너 없네 맨날 집에 시켜 먹잖아. 응? 지금 요리할 공간이 아니야. 하긴 해? 응 하지. 난 만들면 촉촉해. 원래 요리는 엄마의 그 유전이야. 어머님이 뭐? 우리 엄마 요리 잘해. 김치. 대장금이셔? 응. 맞아? 응. 어머니 식당 하셨어? 아니. 근데 요리를 잘하셔? 서비스직인데 백화점 안 먹었어 다. 어. 맞아? 근데 잘해. 그냥 촉촉해. 알았어. 뭐 요리 배워야지 않아. 그냥 엄마 하는 거 밑에서 보고 배우면 다 해요. 그래? 네. 너 내 옆에 있으니까 얼굴 작아 보여서 좋지. 응. 요리 잘해요. 아이니 누나 광희들이 깝치길래 저도 깝치다가 블랙 먹었는데 풀어주세요. 별풍 쏠게요. 얼마? 아니 무슨 깝을 쳤길래? 어? 그러니까 낄끼빠빠 하라고 중간에서 괜히 광희들 막 광희들이 이제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럼 중간에 꼭 건빵들이 한 번씩 낄끼빠빠 껴들어. 괜히 거들어. 그러면 발 블랙 당하는 거야. 그래서 쪽지로 제발 불러주세요. 팬가입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안 통해요. 납견도 납견 나름이야. 그건 맞지. 애들이 또 눈치껏 약간 BJ가 딱 적당히 받아줄 수 있는 선이 있는데 네. 맞아.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제 막 좋다고 치다가 나는 원래 막 강퇴 막 하고 그런 BJ는 아니거든? 오늘 빨간 날인가? 응. 오늘 빨간 날이지 형. 어, 땀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 출근 안 하네. 그러지. 그러니까 안 주무시고 있는 거지. 그럼 나는 오늘 해를 보고 아침에 잠들어서 오후에 일어나자마자 헬스장에 가서 몸무게를 찍어보고 몇 킬로인지 공개하고 집에 와서 롤을 해야겠다. 그거 할 거야 몸무게? 뺄 거야 오빠? 비밀리에 빼기로 했어. 왜냐면 대놓고 시청자들한테 빼겠습니다 이러고 빼면 이제 시어머니 충들이 난리 나거든. 마치 방송에서 진짜 햄버거 하나 먹으면 죽일 듯이 달라들거든. 빠지나 빠지나 시청자들이 그럼 너도 텐션 떨어지니까 비공개로 빼라. 우리끼리 비공개 다이어트. 그러고 딱 한 달 지난 날에 몸무게 보여주면 되죠. 그렇지. 근데 이미 내일 말을 하면 아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끼리는 의리가 좋아. 보통 그런 거 하면 물타기 하는 애들이 이제 유동들이거든. 우리끼리는 뭐 그냥 안 졸리려고 다리 떠는 거야. 안 졸리려고 춤을 춰라. 춤을 춰. 안 졸리려고. 진짜 졸리구나 아빠. 졸리가 뭐야? 졸리구나. 안 졸려. 나 아무 말이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나? 아까 빨리 출발했더니 천천히 출발했구만. 아니 이제 누가 사다리 미션 해가지고 그거 하다가 좀 받았어 그래도? 아니 다 틀렸어. 미소치과 광. 아 미치광이 생각 감사합니다. 제가 그 블랙당한 애인가 아까? 아니야 미치광이 고마워. 미치광이
지금 나만 보면 술상한 소리. 지금 형님 해도시 볼 해볼 거예요. 아 맥퀸이 그럼 출발했나? 갔겠지. 지금 가야지. 어 4시에 출발한다고 하더니. 김아인이요. 왜 김아인이랬지? 나 내 딸 이름 아까 딸이 있으면 이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이름이 그냥 이뻐서. 정돈진 가능해. 걔는 20분 늦게 튀는 게 어떻게 그래? 다 그렇네. 최군형 술상 펴서 딱 한 시간만 마시고 TV로 해 뜨는 거 보자. 야 나도 막말로 오늘 아이니 방송 켜주고 술 먹는 게 낫지. 솔직히 말해서 풍선도 더 많이 받을 거고.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맞긴 해. 어, 얘 입장에서도 뭐 해돋이 본다고 풍이 터져 뭐가 터져 막말로 얘한테 좋은 건? 콜라포도 오메킴형 따라가시고 피자 시켰으니까 두부김치 시켜서 그냥 해 뜨는 건 조금 있다가 YTN으로 어? 보면 되는 거고. 어 그렇지. 와이 아 해 뜨는 게 나와? 아이 실시간 라이브 있어. 해 뜨는 해돋이 라이브 검색하면 유튜브에 나와. 그렇게 보면서 해가 떴군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아이니가 그러고 싶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눈치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지. 그렇게 하자. 흔덩 센세이. 어? 해가 뭐가 중요해? 둘이 있으면 됐지 키키키.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거 생각은 어때요? 정신없을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어쨌든 얘 여러분들이 뭐 아이니 풍 받아주게 하는 게 목적이면 뭐 솔직히 아이니 방송 들어와줘서 풍도 좀 쏘고 콜라포도 기대도 안 한다. 오메키명 따라가시죠. 투표해보라고? 어, 알았어. 절로 가. 그래. 쿤 MR 기털지. 형 우리는 해보다 드라마가 궁금해. 알았어. 미소치과 광호 민심 보자. 아직 술상 안 차리고 뭐 하노 이거? 아, 납변이들이 풍 쏠라고 대기 중이네. 박떡방 해는 내일도 떠. 싫어요? 오늘 해돋이 못 볼 거라고 기상청이 그랬고. 근데 비가 눈이 와요. 서울은. 52여 좋아. 41년 살면서 새해를 맨날 봤는데 맨날 이래 싸러. 아니 해 안 보냐고요. 콜라포도 아니 해 안 보냐고요. 근데 궁금한 게 여러분들 우리가 해 뜨는 걸 봐도 여러분들은 방송으로 보면 어차피 매한가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야 실제로 해를 보러 가면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을 거야. 에? 어? 와 해 떴다 말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그냥 화면이잖아. 그치?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바로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3시간 40분 기다려야 돼요. 해 뜨려면. 그래서 그런데 쿤 청풍명월 밖에 눈 와서 위험해 술상 피자. 아 여러분들 저는 민심대로 갈게요. 예, 민심대로 갈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희는 방송을 못하니까. 푼풍이별이 저도 장충동에서 지금 해 뜨는 거 기다려 중입니다. 아 너 장충동에서 어머님이랑 너 신라호텔 어제 뭐 신라호텔에서 잤다며. 나가면 개고생. 푼 나이샤. 하, 나이샤님 잠깐만. 아까 나이샤님 쏴주고 또 쏴주잖아. 왜 근데 채팅 아까도 채팅 한 번도 안 하셨어. 원래 큰 손들은 채팅 안 하셨어. 어 너무 채팅을 안 하시니까 형님. 아하 되어서 진짜 나이샤시네. 어 캡션 드리고 어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형님. 훈덩 센세이 답은 나왔다 키키. 형님
아,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히키근우. 히키꾸는 오늘 솔직히 너무. 바다로 해보러 가면 로맨스인데 그게 아니니까 무조건 1번. 그건 맞지. 그러니까 정동진 가고 이럴 거면 바다 가서 이렇게 수평선에서 딱 뜨는 거 보는데 어차피 동네 뒷산 올라가고 이렇게 볼 건데 그게 뭔 의미가 있나? 나는 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어. 바다 갈 수도 없고. 그치. 아, 바다는 좀 바다 가고 싶었는데. 그치. 그리고 진작에 바다 갈 거면 우리가 좀더 일찍 만났어야 돼. 그치. 박덕담, 진작에 오늘은 네가 술 고백을 먹고 안 다음에 당했지, 그래서. 스키장 가자. 그치, 그치. 저 BJ예요. 52여 좋아. 그리고 지금 전나 춥다. 엄청 춥대. 홍 셰프, 형님 밖에 사람 겁나 많습니다. 안전하게 집에 계시죠? 그래, 셰프도 들어왔네. 자, 투표를 마감하도록 하나 하겠습니다. 달리자. 안 나간다에 내 손모가지를 건다. 아, 여러분들. 3.0. 자, 투표 마감하겠습니다. 5, 4, 3, 2, 1. 여러분들의 솔직히 따지면, 민심은? 근데 오히려, 뭐야, 술 먹방이 돈 훨씬 많네? 이런 2배네, 말하기 뭐하지만 2배. 두어 시간 술 그러면 아까 먹방하고 잠방하면 그것도 맞지. 오빠 아쉬워하네? 해보러 갈까? 표정이 왜 이렇게 아쉬운데? 아니야, 아니지? 근데 아니 아까 그럼 막 나가라 제발 좀 나가라 이런 사람 다 어디 갔어? 저렇게 투표가 두 배나 차이가 나는데. 그래. 아니 여러분들 약속이 아니고 아인이 자체가 나가기 싫어하잖아, 여러분들. 아인아, 딱 얘기해 봐. 너가 나가. 아이고, 우리 형 패밀리님 1,200개 1,20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쿤 MR 깃털증 형 누나서 반대하는 거야 우리만 알지. 그렇지, 또. 아인이 입장을 딱 얘기해 줘봐. 아인이 거. 미션은 이미 실패고 왜냐면 정동진은 못 가서. 쿤요 이불 밖은 위험해. 그러니까 내 원래 성향이면은 집에 있고 싶어. 근데 또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거 있잖아. 너 미소치과 광목. 오빠랑 방송할 때마다 집에 있었잖아. 그래서 좀 뭔가 다른 환경이 있어야 되나? 소주까지 와. 닥쳐? 지금 눈이 좀 내리는데 살짝 내리는데 내리다 안 내리다 해요. 오빠 어떻게 생각해? 자고 싶어? 나는 뭐. 지가 싫은 거야? 나?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귀찮지. 그렇지. 귀찮지. 평소에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귀찮고 뭔가 쿤 이제 MR 깃털증 쿤단더그덕. 그쵸. 또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바로 나가라면 내가 나가겠어요. 지금 바로 나가라면 나가겠는데. 그럼 평생 집에 박혀 살아. 어? 평생 집에 박혀 큰 살아. 상인. 행복하게. 귀찮지도 나중에 않고. 둘이 제주도나 가서 받아보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나가라면 나가겠다. 내가 근데 피자 시켰잖아. 그럼 피자를 시켰잖아. 그러니까 와, 밑밥 깔아놨네, 이거. 그 피자 어렵게 아까 그 어쩐지 오자마자 피자 아 손에 이거 나이스 나이샤 하나 형님 이거 달리네.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형님 어떻게 오메랑 같이 가시죠. 아 뭐야? 오메야? 오메 벌써 오메 형님 피자. 영종도 출발한 지 30분 넘었어요 형님. 아까 말씀해 주셨으면 같이 갔을 텐데. 아이고. 거기도 가기 싫었지, 솔직히. 거기? 영종도? 가고 싶었으면 벌써 나한테 아까 전화했겠지. 그치. 그치? 쿤덩 센세이.
앞에 편의점이라도 키키키키.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피자만 먹고 나갈게요. 피자 먹고 나가자 그러면 아니나. 어? 오빠가 참 눈치 없지. 얘도 지금 더럽게 나가기 싫은데 지금. 와. 뭐 아니야. 아니잖아. 아니야. 아, 네 아이디로 켜서 실방하면은 월 연초라서 연초만 있어. 월초에 아니야, 연초에. 아니야. 이미 다 나왔어. 다 아니지 나왔어. 아니지. 지금부터 풍 쏠려고 대기 중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와. 그래 가자 가서 그냥 모바일 방송으로 개고생하고 풍은 아니 적당히 어? 진짜 아니 딱 봐도 그냥 딱 봐. BJ 오빠 투표를 왜 해서 그러면 여기서 해야지. 그러게 아니 투표대로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어쩌면 투표를 하지 말 거예요. 그게 이미 밑밥 다 깐 거야. 투표도 괜히 사람 부담 주려고 해놓고 피자까지 다 시켜놓고 그래 투표가 두 배인데 그럼 아이 어찌됐건 난 오늘 욕먹는 거지 뭐. 아니 투표대로 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아 이러면 되네. 이러면 되네. 아이니 네 아이디를 켜서 술먹방을 하고 7시까지 하고 7시에 모바일 켜고 나가서 해돋이 보면 모두가 만족하는 방송이네. 보겠냐? 어? 볼 수 있어? 어? 술 먹고서 나가서 볼 수 있어? 뭘 봐? 쿤덩 센세이 여극식 콩기로 나 혼자 나가서 하라는 거야? 어? 아 나도 나가야 돼 너랑? 당연하지. 아우 진짜 아으다 아으야. 자기만 쏙 빼네. 아 그렇게 집 밖을 나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살아 무슨?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아니나 이렇게 하자. 술을 먹고 나가는데. 산은 못 올라가. 술 처먹고 어떻게 산 올라가? 당연하지. 그냥 동네 여기 뒷산. 거기서 해 보여주자. 응. 그래. 응? 동네 뒷산. 그건 되잖아요. 응? 술 먹고 해돋이도 보고. 그럼 되잖아.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럼 해돋이도 방송이지. 해돋이 방송.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는 거잖아. 맞지? 그렇게 안 하기만 해봐. 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하면 진짜 방송 접어야지 시청자. 갑자기 진집 봐라. 그러면 시청자들한테 뭐가 돼? 그래. 콜? 오케이. 그걸 녹음했대. 오케이. 그러면은 푼풍이 별이 대장 산책검 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 가시면 될 듯합니다. 분명히 얘기 그만해. 알겠어. 그러면 네가 저기 술상 좀 봐와. 어? 어? 어디 있는데? 술 어디 있는데? 너 그때 진로이즈백 안 사왔냐? 내가 왜 사와 술을? 쿤덩 센세이 오늘도 리슨 듣나요? 그래? 그러면 이거 위에 테이블 치우고 저 올라가가지고 그 싱크대에 보면은 그 얼음통이 있거든? 나 아식장이야? 어, 그 설거지 해가지고 얼음 넣어갖고 와. 설거지 하고? 설거지 그 하나만 하면 돼. 아이나! 내가 할게. 민심이 안 좋다. 일로 와. 일로 와. 시청자랑 좀만 놀아주고 있어. 내가 해올게. 또 연초부터 시청자 말 잘 들어야지. 난 착한 팬인데. 네. 52 여주와 남자 다이 남자 다이 미래 짓고 이제 와서? 아 진짜 심각해. 저 공을 어떻게 MR 내보내야 될까? 저형 노인간이요. 이 최고 오빠 오면 바꿀게요. 이러려고 시켰어? 어? 오늘 아실장이야 아실장. 지코보다 더 할 거예요. 그럴까요? 아이니 방송 언제 켜? 최고 오빠 오면 킬게요. 네. 혹시 계속 이거 올라가. 푼풍이 별이 진심 새엄마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네? 일단 해돋이 보는 거 보았어요.
그 형은 은근 부지런이야. 근데 진짜 그렇긴 해. 어. 술을 맨날 먹으니까. 이 시간까지 기다린 내가 짜증난다. 아니 해돋이도 볼 거예요. 그래도 이따가. 연인 사이면 바람은 절대 한 핀. 이따 해돋이도 볼 거예요. 마늘광이? 뭐 어디 잔발이야. 아니야. 저 대신에 일할 때는 진짜 부지런한데. 그것도 그래. 그치 오늘도 막 콘서트 가서 막 MC 보고 그치? 보도광이 거서 해보냐? 뭐를? 아니 아니 여기서 말고 나가세 베이비. 나가서. 아이나 군이 해도지 엄청 가기 귀찮아 하더라. 네 알고 있었어요. 썸네일 표정으로 다 보였어요. 네. 포즈야 오늘은 술 적당히 먹고 또 술이긴 하지만 적당히 먹고 해를 꼭 보러 갈게요. 해돋이를 꼭 봐야 돼요. 오늘 해돋이를 꼭 봐야 돼요 여러분. 그쵸? 근데 스킵 안 타봤다며. 채군 오빠 스킵 안 타봤다며. 적당히 먹고 해를 꼭 보러 갈게요. 해 안 보면 큰일 나지. 스키장 가고 싶어. 나 스키 나 보드 잘 타는데. 저형이 주량이 23병이니까 적당히 2병만 하자. 2병씩? 보드 타긴 해? 오. 어 그래? 나도 보드 잘 타는데. 그래 해보고 닦으면 딱 깔끔해. 오늘 할 일 다 한 거야. 그냥 내려올 줄만 압니다. 어, 저는 S자로 꺾어요. 이렇게 슉슉슉슉. 직고 보도관. 보도를 타자 보드 말고 일어나. 아 여기서 이러지 마 진짜. 지 이름 알리나 진짜. 니값 하지 말라고 보도광이. 뚱뚱해서 더 빨리 내려온다. 아, 내려가기 싫은데 그냥. 다 준비했어? 응. 아. 어 조심. 두부 김치 하나 먹을래? 먹을까? 그놈의 두부 진짜 두부로 아주 배를. 어? 근데 너무 많이 있어도 필요 없는 거 같아. 그냥 다 남기니까. 그건 맞지. 응. 어 이거 왜 이렇게 높아 오른쪽이? 김씨가 막 새엄마야. 아 오른쪽이 좀 아니에요? 높지 않냐? 뭐라고? 응? 뭐라 그랬어? 휴방 아니냐고. 아니. 지코 오빠. 안 높은데? 나는 내면 그러니까 수평이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야 단 이거 먹는데 이렇게 너무 취할 때도 먹으면 안 돼. 또 아침 되면 나가야 돼가지고. 해돋이 꼭 가야 된다 진짜. 응? 너 근데 왜 나한테 말을 은근슬쩍 놓냐? 말 노래매. 언제? 아 다 술 때문이었어? 진짜? 아니 술 먹을 때야 이제 술이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니 술 먹을 때 그냥 말 편하게 하자 이랬잖아. 술 먹을 때 많이 아니고 평소에도 반말하라고 했잖아. 아니, 근데 말이 말이 편해지면 좀 행동이 나 어쨌든 말은 그럼 말 반말하되 함부로 하지 마 나한테. 당연하지. 로그인 해봐. 맞다. 일본어 보지 마. 지랄하네. 학고 새끼 그 비번. 지금 이거 시켰다고 지금 화난 거야? 막 기분 안 좋은 거야? 아니 너 비밀번호 뭐 걸어봤자 뭐 한다고 그냥 조그만 애가 그냥 혼날라고. 아니 그럼 내가 받은 풍선도 아니라 이겁니까? 안 궁금하다고 네가 몇 개 받았는지. 저 봐. 오빠 들어줘. 자 여러분들 김아인 방송으로 와주세요. 김아인 방송으로 와주세요.